장마가 끝나고 나면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다림의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아유. 어제부터 미친 듯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저는 막 햇볕 쨍쨍한 것보다 조금 더운데 비 오는 게 더 더워요. 더 싫죠. 맞아요. 진짜 막 꿉꿉하이. 그렇죠. 이게 사실 더운 나라도 그 습도가 낮으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망칠 데가 없죠. 우리나라의 여름 좋다. 더위가 힘든 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대구 가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습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더운 나라가 더 덥겠지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름에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습도죠. 습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처럼 기타 치는 사람들 여름철에 습도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아, 맞습니다. 이게 또 지하에 음악 작업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난리 또 조심하셔야 되고. 아, 맞습니다. 항상 매년 그 스튜디오 침수 사건 사고는 늘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그 장마철만이라도 앰프 같은 거 이제 바닥에 내려놓으신 분들은 다 조금씩 이렇게 좀 띄워놔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야외 테라스에 있는 그 전자기기들 이제 슬슬 비닐 랩핑을 해야 돼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으로 조금만 바람 불고 태풍 오고 이러면 비가 다 안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어닝이 있는데 어닝을 쳐놓으면은 태풍이 불면 어닝이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날아갈 뻔했거든요. 와. 저희가 어닝 밑에다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 어닝이 나름 꽤 튼튼한 어닝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 어닝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정말 무거운 아령이랑 벽돌이랑 아하. 이런 거를 묶어놨는데 아령이 이렇게 들려요. 작년에 처음 왔을 때. 그래갖고 제가 이 어닝도 전동 어닝이라 비싼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닫아야 되는데 이게 리모컨도 이제 그 고장이 나가지고 그 AS 하러 기사분이 오실 때까지 제가 밖에서 어닝 잡고 있었어요. 와. 어닝 날아갈까 봐. 하여튼 이게 여름철 장마철에는 고생이다. 진짜 고생했죠. 작년에 저희 화장실에 또 위에 천장 터져가지고 그걸로 물 질질질 새고 하여튼 그때 고생 엄청 했습니다. 진짜 고생했네. 네, 올해는 뭐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사실 뭐 내가 준비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천장 터지는 건 어쩌겠어. 천장이 올라가 있을 것도 아니고. 맞아. 네,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관리 안전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비 오는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깁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깁슨 J45 디럭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약 4년 만입니다. 2018년에 했으니까 사실 J45라고 하면 저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언제 나왔고 저때 나왔고 몰랐거든요. 디렉스라서 또 J45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년 전이야. 근데 디럭스 5년 전이네. 5년 전이구나. 5년 전이에요. 18년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 12월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2019 J45 디럭스 모델 이 커스텀의 개보를 받았다고 이제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흠. 그때랑 지금이랑 스펙 변경이 좀 된 게 있습니다. 음흠. 그때 J45 커스텀 모델이 커스텀 모델 이 비슷한 개보였던 2018 J 커스텀 모델에서는 J45는 믿을만하다. EQ의 3차원적 확장 8.5, 8.0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그 J45 허밍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렇죠. 호평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예요. 제245 디럭스 본편에서는 명음씨는 제245 디럭스 믿습니다. 저는 EQ VR 이렇게 드렸어요. 3차원적 확장에서 VR로 그 명음씨는 믿을만하다 해서 믿습니다로 네. 9.0, 9.0으로 점수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수많은 J45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J45를 한번 살펴보면은 J45 스탠다드 체리 올해 4월에 한 게 76.5 음악은 눈으로 듣는 것 잘 끓인 맑은 곰탕 플러스 맑은 깍두기 국물 그리고 J45 50 페이디드가 77.5 J45 스탠다드 스쿼드 처음으로 해본 게 74.5 나왔습니다.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달린다 잘 끓여진 맑은 곰탕 이렇게 나왔었네요. 이게 2021년에 했던 거고요. 2021년 10월 이렇게 저희가 최근 J45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J45 기존에서 이제 스펙이 변경된 게 2018년 버전에서는 너트가 본넛입니다. 아니 너트가 터스크였어요. 터스크에서 이번에 본넛으로 변경이 되었고 너트 너비는 그때는 44.45로 핑거 스타일의 유행에 발맞춰서 넓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줄였습니다. 43.81로 살짝 4도 아니고 네
살짝 줄였어요. 그래서 스트로크 전용에서 조금 더 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지판에 리치라이트 이런 걸 아주 열심히 쓰고 있었던 때라, 근데 사실 그 리치라이트를 쓰는 게 유저들한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에보니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스펙들은 동일하고요. 바로 나머지 세부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636만원입니다 전장은 102.5cm, 무게는 2.27kg, 두께는 118mm. 아주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프레 뒷둘레도 78mm고요. 쉐입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그때 2018년도에는 구프레 뒷둘레가 75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빈티지한 스펙으로 다시 회귀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쉐입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시티카스프로스 상판에 측구판에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측구판이 우리가 깁스는 보통 마호가니의 그렇죠. 사운드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특히 브랜드로 45는 네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는데 45 스탠다드도 마호가니 측구판이 사용이 되는데 그렇죠. 이 디럭스는 로즈우드가 사용이 로즈우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니쉬는 글로스 니트로셀러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냉목재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헤드머신은 글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이 장착되어 있는 금장 튜너입니다. 너트는 변경돼서 본넛, 너트 너비도 변경돼서 43.81mm, 지판 변경돼서 리치라이트에서 에보니, 지판 공률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0 골드프렛에 LR백스 VTC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트레디셔널 벨리어 브릿지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피카드 이쁘죠? 끝에 이렇게. 어 그러게요. 피카드 이뻐요. 딱딱하고. 피카드가 네. 좋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E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우 로즈는 확실히 기름지죠? 네. 네. 근데 신기한 거는 로즈우드인데도 깁슨의 텅텅거리는 그 소리는 텅텅 맞아요. 네, 그 소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G 한번 볼게요. 그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깁스는 맞아요. 뮤트 사운드 이런 거 네. 텅텅거리는 그 레조넌스에서 네. 오는 그 감동이 맞아요.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기름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꽉 차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때는 뭐 스테이크 막 이런 거에 비교를 하는데 이건 약간 그 있잖아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뭐 야끼만두 같은 느낌 딱 씌웠는데 바삭하고 기름이 쫙 느껴지는데 안에가 좀 비었어 텅 이런 느낌 그 매력적입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부력이 느껴지는 사운드. 네, 맞아. 붕 떠 있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들 좀 빼볼게요. 미들 좀 빼고 해볼까요? 네. 많이 안 뺐어요. 네. 조금만 빼고 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잡히죠? 네. 이거 확실하게 진짜 잘 만든 J45에다가 로즈우드 박은 느낌 네, 딱 맞아요. 그 느낌이죠? 로즈우드를 끼얹어 놨어요. 네. 딱 끼얹어 놓은 그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그 깁슨 특유의 그 사운드와 약간 그 텅텅거리는 느낌, 약간 좀 투박한 그 느낌이 마호가니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 로즈우드를 들어보면은 깁슨의 그 전체 사운드를 만드는 요소는 깁슨의 그 텅텅거리는 기본적인 특징이 맞아요. 한 7할 정도 되고 맞아요. 나머지 특징이 마호가니가 한 3할 정도를 만들어주고 이 7할은 그대로 있고 마호가니 로즈우드로 바꾼 느낌이에요. 이거 자체가 할래? 그렇지. 사각거리게 할래? 아니면 약간 기름지게 할래? 요 느낌이 그 정도 거지. 느낌이지 기본적인 깁슨의 특징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식재료가 많이 바뀌었어도 그 맞아요. 기조를 딱 유지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양념이 세서 재료를 바꿔도 그냥 그 맛 자체의 본연의 맛은 바뀌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초등학생 저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날 순두부찌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어제 먹었던 김치찌개랑 맛이 그치 재료만 바뀌고 우리나라 이 한식의 맹점이 뭐냐면은 만능 양념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요리가 그 맛이 나. 똑같은 맛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가정에서 만능 양념장을 이제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제육볶음과 오징어볶음 맛 똑같고 김치찌개랑 맞아. 순두부찌개 맛 똑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발생을 나네요. 하는데 지금 이 깁슨이 로즈우드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럼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깁슨의 정체성이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 로즈우드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 브랜드 로즈우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오늘 비 오니까 비 내리는 창가에서 비 내리는 창가에 쓰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버즈비 스튜디오에는 창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 내리는 창가를 가려면은 문을 열고 스튜디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야지 이제 창을 볼 수가 있죠. 명호쇼트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J45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마호가니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J45가 로즈우드 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J45가 로즈우드 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에서 상당히 많은 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펙표만 보면 할 수 있는데 역시 그래도 깁슨은 깁슨이다. 그렇지. 네, 로즈우드 이기는 깁슨 소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두 개의 성향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깁슨 사운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맞습니다. 거. 스쿼드 해볼게요. 스쿼드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함씨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 78.5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좀 보자면은 굉장히 그 썬버스트가 예쁘게 빠졌고 그리고 픽가드. 아 픽가드 이뻐요. 픽가드와 그리고 축구판의 이 로즈우드의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꽤 저한테는 취향에 잘 맞아서 깁슨답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네 전반적으로 로즈우드를 아주 잘 안착시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78.5점 지금까지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허밍버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깁슨에서 늘 이제 대중성 투탑으로 치는 게 J45랑 그렇죠? 허밍버드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허밍버드 조금 비싼 모델이에요. 1960 허밍버드 픽스드 브릿지 735만원짜리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원래 본연의 깁슨의 마호가니 사운드로 돌아가서 마호가니 허밍버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